이거랑 아이스크림 이만큼 좀 많이 남았죠? 초콜릿 새벽에 초콜릿과 우유 하지만 제조일 자가 10시고 제조일자가 아니라 19일까지 할까? 아니 이거 제조일자인가 봐요. 아직 먹어도 되겠지? 좋은 사이긴 되겠지. 초콜릿 같이 먹으려고. 맛있겠다. 밀폐가 잘 돼서 좋네요. 초콜릿에다 우유를 부으면 초콜릿 우유. 이게 초콜릿 우유지 뭐겠어? 좀 물어놨다가 얼음 다 먹어야겠다. 남은 우유 내 입으로 직행. 얼마 안 남았어. 먹을 치워야 해. 우유 색깔이 하얗지 않아. 그림자 져서 그런가 봐요. 맛있겠다. 먹어야지. 목말랐는데 좋다. 전 흰 우유도 좋아해서 우유가 최고. 우유 짱. 제가 닦고 한 건데 이쁘죠? 다 마셨다. 통 깨끗이 씻어서 자른 다음에 보관통으로 써야겠어요. 맛있다. 굿. 약간 처음 써봤는데 금방 들어갔어. 두 번밖에 안 했는데 되게 날카롭네요. 대박. 귀여워. 약간 하얀색 강아지로 사고 싶었는데 다 팔려서 없어. 유명? 이게 되게 금방 팔리더라고요. 여기 다 팔려도 이제 없어요. 한두 개 남았었는데. 유행인가 뭐. 아 저렴해서 귀여워가지고 다 사갔나 봐. 50만원인데 카린이 조심합시다. 그냥 잘라서. 안에도 세척 좀 하고. 먹는 애들인데 진짜 얼마나 비교하면 안 된다. 가끔에는 이게 여기 나오기 진짜 가끔 엄청 아프대. 엄청 아프. 근데 이게 너무 찐 것 같아요. 이상한데. 조금 더 좀 더. 너무 큰거 해야 돼. 이거 나가야 돼. 내 목소리 소중해. 화장실 얼굴 가리고 좀 시골에 사시는 게 좋죠. 신식집 우리 집 제가 더 좋은데. 일단 안전관리 잠깐 밖에 나왔네. 시원해. 짧은 다리 강아지 새꼬나 강아지 오줌 싸? 길바닥에서 오줌 싸면 어떡해. 아유 지저배. 닦을 수도 없게 그냥 시골인데. 이따 오면서 닦아야겠어. 갈 때 말고. 할머니들에게 휴지 있으니까 닦으면 되겠지. 그냥 갑시다. 짧은 다리 시골이라 아무도 없어서 마스크 안 썼는데 괜찮겠죠? 잠깐 나가는 거라 춥지도 않아서 괜찮아. 날씨가 나름 괜찮은데 추울 거라고 잠바 입으랜드 안 입었고 신발 꾸겨 신고 나가 새 옷 입고 나가는데 제가 설날이나 추석이 항상 우울한데 배 나오니까 좋아요. 또 어디가 죽은 배추밭에 뭐하러 가. 먹을 것도 없구만. 가자 초등학교까지 산책 가. 좋아. 아이고 짧은 다리 짧은 다리. 아장아장이 아장아장 귀여워. 시골개가 있어. 어 놀래라. 너 어디 왔니? 목줄도 안 하고. 놀래라. 싸우면 안 돼 둘이. 싸우지 마. 유민아 놀래라. 뭐 어떡하라고. 너 지금 어디 왔어? 주인이 누구야? 몰라? 아예 하지 마. 쫓아오지 마. 들어와 이 집에. 가자. 들어와 들어와. 들어가 들어와. 들어가. 가자. 가. 들어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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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아이고
아이고 무서워. 가자. 또라지 집에. 저희 엄마 고등학교. 어 위험한데. 저기 있으면 위험한데. 차오잖아. 너 누구겠는데 그렇게 쫓아다녀 강아지를. 일로 와봐. 누구겠는데 그렇게 쫓아다녀. 너 누구게야. 누구게요. 가자. 우리 엄마 초등학교 다니던 곳인데 폐교할 때까지 제가 계속 있었어요. 영상 편집하느라 똑같은 말 두 번 들어. 약간 폐교 느낌 나죠, 진짜. 나이가 보이는. 초등학교. 저 걔가 또 한 마리 쫓아와서 누구겠는지 모르겠는데 목줄을 안 해놓고 있어가지고. 하긴 있는데, 누구겠는지 모르겠어. 시골 개 같은데. 아, 저 집에 가겠죠, 지가? 원래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 개들도 있다는데. 근데 귀엽게 생겼어. 싸우면 안 돼. 놀자 그러는 것 같은데. 뭉치는 놀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. 귀여워. 아, 사나한테 저 쫓아와가지고. 만지니까 또 만져. 너 이쪽 이제 강아지니? 만지니까 또 만지고 가니까 또 가고. 영유 표시하네. 오줌 싸기 귀여워. 넌 뭐해 지지배야. 어디가 이제 강아지인가 봐. 아닌가? 하산한테 쫓아다녀. 너 어디까지 갈라 그래. 여기 이제 강아지 아니야? 어디까지 쫓아올라 그래. 집에 가야지. 나갔다 오니까 발이 너무 지저분해져가지고 따뜻한 물 좀 시켜야지. 물티슈 갖고 왔는데. 화장실. 그거 먹는 거 아닌데? 여러분 집 왔습니다. 엄청 우울한데 시간은 9시쯤 온 것 같고 지금은 10시에 1시간 20분 정도 쉬다가 영상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골 내려가서 영상 찍고 별거 안 했어요. 만두도 저녁에 먹었는데 그건 못 찍었고요. 저 어제 애플망고 거 먹었다는데. 아 먹을걸. 그 육포도 몇 개 얻어먹었어. 한 개? 한 개. 그리고 좀 배가 부르지도 않고 고프지도 않아요. 맨 살찔까봐 지금 저녁은 먹진 않고요. 그냥 만두만 먹었는데 좀 배불른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서 살찌기 싫어요. 그리고 이렇게 쓸데없이 우울할까요? 모르겠다. 저 맞다. 뭐 말하려 했더라 하다가 세뱃단으로 5만원 받았어요. 5만원 받았는데 이걸로 다이어리 꾸미기 세트나 하나 살까? 그럼 남는 돈으로 저금 할까요? 맛있는 거 사먹거나 그래야겠다. 아닌가? 애매해서 뭐 할지 고민이 됩니다.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금마무리가 됐네요. 안녕.